어머나? 어머나, 요 놈 봐라? 한 통 다 쓸 것 같아. 커버가 너무 안 돼서. 휘뚜루마뚜루 파데를 바르기엔 너무 찝찝하고. 그럴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 입니다. 아마 제 유튜브에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온무 제품일 거예요. 제 구독자가 열의 아홉 분들은 여성 구독자분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헤라에서 또 선물을 받아가지고 노출물 없는 선물이고요. 단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헤라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14년도에 헤라 온무 CC크림이 출시가 됐는데 19년도에 단종이 되면서 아쉬움이 많았던 남성분들이 많으셨죠. 근데 2년 만에 재출시를 했고요. 헤라 온무 CC크림 제품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헤라 온무 CC크림은요, 50ml에 4만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레이시하고 시크한 블랙 케이스로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내추럴 베이지, 다크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내추럴 베이지는 차분한 23호 정도의 컬러고, 다크 베이지는 25호 정도 컬러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비크림 케이스로 나왔습니다. 뚜껑 열어가지고 펌핑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주름 미백 기능성이 있고 자외선 차단 SPF 35에 PA 뿌뿌. 그래도 선크림은 꼭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에센스 성분이 56%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촉촉하게 바를 수 있는 CC크림이다. 제 동년배분들은 비비크림, CC크림 아주 잘 아실 것 같지만 요즘 10대분들을 위해서 CC크림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비비크림보다는 커버력이 낮지만 스킨케어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게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커버할 수 있는 꾸안꾸 스타일의 파운데이션 그런 느낌이다. 평소 25호 베이스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아주 뭐 피부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에센스, 크림으로만 스킨케어를 했고 얼굴에는 모공 프라이머, 베이스, 뭐 컨실러, 선크림 등등은 바르지 않았고요.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위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라보기 전에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손목 발색 보여드린 것처럼 컬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21호, 22호 분들이 사용하실 좀 밝은 컬러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저는 뭐 25호 잘 쓰니까 저한테는 좋았지만 컬러 같은 면에서는 조금 다크한 컬러들만 나와서 그건 조금 아쉽다. 우리 내추럴 베이지, 다크 베이지 반반 발라볼 건데 우리 헤라 선생님들께서 추천하는 게 그냥 뭐 손으로 쓱쓱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손으로 뭐 파운데이션이나 발라본 적이 없지만 우리 헤라 선생님들께서 발라보라고 하시니까 왼쪽은 손으로 발라보고 오른쪽은 제가 사랑사랑 개사랑 아주 강추하는 에스쁘아 에어퍼프로 발라볼게요. 내추럴 베이지 발라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당겨가지고 리얼 제 피부 떨려. 근데 진짜 얇다. 어머! 여러분 이거 어머나? 어머나 요 놈 봐라? 어머 근데 저 CC크림 처음 써보는데 원래 이렇게 커버력이 없나요? 향은 진짜 좋다. 향은 굉장히 시트러스하면서 우디한 향이 나는데 내 기준에서 조금 많이 발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커버가 정말 얕아요. 여러분 이거 손으로 발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난 밀리고 쓸리고 막 난리 개난리 날 줄 알았는데 촉촉한 선크림 바르는 그 느낌이 나는데요? 그리고 컬러가 내 피부랑 존똑이에요. 아니 이거 진짜 커버가 되고 있는 게 맞나요? 한 통 다 쓸 것 같아. 커버가 너무 안 돼서. 엄청 꾸안꾸 스타일이네. 지금 저 진짜 많이 발랐거든요? 그런데도 피부에서 무거운 느낌이나 그런 게 하나 없어. 이쪽이 쌩얼이고 이쪽이 CC크림 바른 거예요. 근데 확실히 톤은 조금 맞춰졌죠. 근데 이렇게 썩어버린 트러블까지 커버를 해주진 않고 코 붉은기는 확실히 커버가 된다. 손으로 발랐을 때 느낌은 진짜 가벼워요. 여러 겹 발랐는데도 피부에서 밀린다거나 때처럼 나온다거나 하는 거 없이 너무너무 가볍게 발리고 손으로 발랐는데도 모공 커버가 됐어요. 반대편에 다크 베이지 컬러 발라줄게요. 근데 얘는 뭔가 내 피부보다 조금 어두운 컬러라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진짜 생얼 느낌이야, 생얼. 여러분 진짜 자연스럽죠? 다크 베이지 컬러를 발랐는데요. 진짜 컬러 차이가 심하지 않거든요? 엄청 미세하게 그냥 조금 이쪽이 톤 다운됐다라는 느낌이지 막 이쪽이 엄청 밝고 이쪽이 엄청 어두워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쪽이 내추럴 베이지? 이쪽이 다크 베이지. 처음 생얼과 비교한 거 반반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아예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니다. 첫인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얼굴에서 두 가지 컬러를 발랐을 때 엄청 밝고 엄청 어둡고 그런 정도의 컬러감은 확 못 느꼈어요. 근데 미세하게 이쪽이 조금 더 다크하다는 걸 느꼈고 손으로 발랐을 때와 퍼프로 발랐을 때 둘 다 괜찮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에어퍼프로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퍼프로 바른 쪽보다는 이쪽에 손자국이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괜찮았지만 저는 굳이 추천하자면 에어퍼프로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진짜 생얼 같죠? 막 엄청 촉촉, 개촉촉 그런 느낌 아니고 유분 없는 수분감 있게 발리다가 마무리는 맨들맨들한 세미매트한 느낌으로 질감이 변해요. 저에게 아쉬웠던 거는 커버력이 너무 낮아서 이게 발리고 있는 게 맞나? 커버가 되고 있는 게 맞나? 5시 32분이고요. 저는 한 4시간? 5시간 후에 다시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10시 36분인데요. 헤라 CC크림을 바른 지 5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5시간이 지난 피부 상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속당김은 살짝 있었는데 미친듯이 당겨오는 게 아니라 아 살짝 속당김 있네? 그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눈가주름 끼임이라든지 코 옆 끼임이라든지 팔자주름 끼임 하나 없이 5시간 전에 바른 CC크림 피부 표현 위에 유분기가 올라온 정도라서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지워진다라는 거 하는 거 없이 피부 표현은 진짜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요. 수정 화장은 양쪽 안 하고 다크베이지 부분만 조금 더 발라서 수정을 해줄게요. 얇게 얇게 수정 화장을 해도 그대로예요. 막 두꺼워진다거나 못나게 수정이 된다거나 그런 거 하나 없이 얘는 진짜 수정해도 주름 낌 없이 딱 적당히 예쁜 광이 도는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뭔가 그런 날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화장은 해야겠는데 토너 크림만 바르고 나가기엔 너무 생얼 같고 파데를 바르기엔 너무 찝찝하고 그럴 때 토너 크림과 파데의 중간 용도를 쓰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정말 얇고 촉촉하게 올라가고 마무리는 세미매트한 질감이어서 딱 우리 코 시국에 바르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CC크림이었고요. 그리고 손으로 발랐을 때나 퍼프로 발랐을 때나 차이가 별로 없어서 툴을 굳이 타지 않는다는 점? 메이크업 입문자 남성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피부톤이 살짝 다크하신 여성분들이 바르셔도 좋겠지만 정말 얇고 여러 겹을 발라도 뜨거나 뭉치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진짜 휘뚜루마뚜루 미친듯이 발라도 피부 위에서 뜨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 양 조절 못하시는 분들 난 그냥 뭐 퍼프고 뭐고 그냥 모르겠고 찍어다가 손으로 바를래 그렇게 바르셔도 진짜 평타는 치는 것 같은 그런 CC크림이어서 잘 사용하실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밝은 분들을 위한 컬러가 조금 없어서 그게 아쉬웠고 저는 오늘 리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온무 제품도 진짜 좋은 게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 오늘 영상도 오늘 헤라 CC크림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